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장 소스 당날개 구이입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계속 생각나는 간장 소스 당날개 구이. 온 가족이 사랑하는 최고의 일품 요리. 지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날개를 구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분홍빛이 나는 걸로 구입을 해주세요. 분홍빛이 난다는 얘기는 안에 그만큼 지방층이 얇다는 뜻이고 껍질도 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담백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준비된 당날개의 양쪽 끝을 조금씩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방이 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껍질 위쪽으로 칼집을 두 번 정도 더 내주시게 되면 요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지방들이 쉽게 녹아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칼집 때문에 열 전도가 좋아져서 그만큼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손질이 된 닭에는 우유를 넣어주세요. 당날개에 우유를 넣는다고요? 왜죠? 이때 이 우유를 부어주게 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구 입자가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닭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냄새를 전부 빨아들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 상태로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당날개를 우유에 30분 동안 재우면 달개 잡내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사이에 민 양념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게 된 민 양념은 닭고기에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청주를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 간 밑간을 조금 해주시고요.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에 생강즙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생강즙이 아니면 그냥 곱게 다진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양념장에 다시 한번 졸여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밑간을 해줘야지 안쪽까지 간이 제대로 배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양파도 갈아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때 양파를 갈아서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냄새를 더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개 정도의 양파를 갈아서 같이 민 양념에 혼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유에 담가뒀던 닭날개를 집어넣고 밑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민 양념에 이 닭고기를 넣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서 10분 정도만 재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동안 나중에 조림에 들어갈 양념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과 생강은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고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매운맛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좀 중간에 뽀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조림을 하게 될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먼저 간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설탕. 그리고 요거는 물엿이에요. 또는 올리고당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 농도를 조금 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10분 전에 재워놨던 닭고기를 이제 녹말가루로 묻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녹말가루는 옥수수 전분이나 아니면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전에 양념해 놨던 닭고기에 물기는 조금 털어내면서 닭고기를 건져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녹말가루를 묻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녹말가루를 묻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닭고기 겉에 바삭바삭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녹말가루 없이 그냥 구운 닭날개와 녹말가루를 묻히고 구운 닭날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후 녹말가루를 묻히지 않은 닭날개는 균일하게 구워지지 않고 심지어 타버린 부분도 발생! 반면 녹말가루를 입힌 닭날개는 노릇노릇함이 쫘르르! 한눈에도 바삭함이 잘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맛있는 닭날개를 구워먹고 싶다면 꼭 녹말가루를 묻히고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녹말가루를 닭날개에 묻히고 난 다음에는 여분의 가루는 가볍게 털어내서 옆에다 놔주세요. 이때 이 가루를 털어내지 않으면 기름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타게 만들거든요. 자, 닭날개를 구워주도록 할 건데요. 이때 닭날개를 구우면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바로 프라이팬의 온도와 그리고 기름의 양이에요. 자, 기름은 바닥이 거의 찰 정도로 조금 넉넉히 불러주시고요. 자, 온도는 한 170도 정도 되도록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오르면 중간불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닭고기를 가루를 한 번 더 털면서 마치 튀기듯이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닭고기 겉에 전분을 묻혔기 때문에 닭고기 안에 있는 수분을 이 전분이 흡수를 해서 닭고기가 익으면서 튀는 거를 방지를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지면 일단 닭고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친타올 위에 얹어서 여분의 기름을 좀 빼주세요. 마지막 남은 기름기까지 쏙 빼줍니다. 자, 그럼 조림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팬을 달구도록 할게요. 이때 팬은 중간불 이하로 달궈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향을 내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이 향이 나기도 전에 다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과 마늘을 집어넣고 먼저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고추도 같이 넣지 않은 이유는 고추는 말라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넣게 되면 마늘과 생강 향이 우러나기도 전에 고추가 쉽게 타버리고 말아요. 자,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거리면서 이렇게 가볍게 좀 끓는 모습이 나면 어느 정도 향이 우러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 상태일 때 준비해놨던 말린 고추도 같이 넣고 향을 내주세요. 자, 매콤한 향이 돌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름에 이 향들이 배게 되면 아까 준비해놨던 소스를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소스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바글바글 끓이세요. 지금처럼 한 1분 정도 두셨다가 이제 튀겨놨던 닭고기를 넣고 볶듯이, 조리듯이 그렇게 조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밸 수 있도록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세요. 닭날개에 양념이 잘 배었네요. 자, 이렇게 윤기가 자글자글 나게 되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장 소스 닭날개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간식으로도 사실 좋고 또 밥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짭조름한 간장 소스 닭날개 구이 만들어 봤습니다. 바삭함과 짭조름한 맛으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간장 소스 닭날개 구이.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자, 오늘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녹말가루를 묻혀서 튀기듯이 구워주셔야지 바삭함이 살아나고 맛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식탁에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재료로 만든 폼나는 일품 요리, 간장소스 닭날개 구이. 오늘 집에서 꼭 만들어 가족들과 즐겨보세요.